자, 이번 강에서는 주어의 이해, 자, 주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일단 주어라는 자리에는 뭐만 올 수 있냐면 오로지 명사만이 올 수 있습니다. 오직 명사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모든 언어들이 명사의 형태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로 그냥 명사 딸랑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야. 물론 대명사, 뭐 인칭 대명사, 뭐 지시 대명사 이런 대명사도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주어가 조금씩 길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이 바로 명사구야. 근데 명사구는 종류가 참 많으니까 잘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냥 형용사만 딱 이렇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적어놨는데 형용사가 앞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니까 형용사 명사에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명사구가 된 경우 혹은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와가지고 이 전치사구가 명사를 설명해 준단 말이야. 뭐 a book on the desk 이런 것처럼 책상 위에 있는 책 이게 주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주어가 요 앞이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동사편에서 많이 배웠던 to 부정사구 동명사구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 to 부정사구와 요 to 부정사가 이렇게 주어로 왔다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명사적 용법이 돼. 그지? 동명사구야. 동명사는 명사로 쓰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명사구에서 딱 명사가 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주어는 이 앞에 있는 명사 이거 하나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분사구가 오는 게 있겠지. 뒤에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분사는 바로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니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고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 혹은 진행 혹은 감정을 유발시킬 때 과거 분사가 오면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고 뭔가 완료됐거나 감정을 직접 느끼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분사편에서 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명사절이야. 이제 들리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대수로 온 주어 동사가 이렇게 쭉 오고 저리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동사가 오는 거야. 여기서 이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고 이런 문장 형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게 있어. 이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뭐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고 이게 주어면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겠지. 그 다음에 선행사가 항상 the thing이라서 아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what이 오고 분명히 뒤에 동사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동사가 하나 더 와요. 그러면 이어서 여기까지를 다 끊어줘서 주어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동사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주면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뭐고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볼 거니까 그때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중요한 거죠. 간접 의문문. 항상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문문이 뭐가 된 거다? 명사절이 된 거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면 if나 whether이 오고 주어 동사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요거. 만약에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로서 이게 앞에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쯤 딱 했다가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주어가 to 부정사일 때, 동명사일 때, 주어가 대적일 때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가주어 is이 주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to 가장 많이 서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to 부정사 하는 것은 뭐뭐뭐 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is이 오고 동명사가 오는 경우 뭐 관용적 표현 외에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한 자주 쓰이는 it, that, 가주어, 진주어죠.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게 모든 주어를 만들 수 있는 형태들 거의 대부분 제가 나열한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예문에서 아 이건 이런 식의 주어구나 이건 이런 식의 주어구나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주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to envision what happened next. 자 요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자 정확하게 따지다면 to 부정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envision에서 상상하다 이 말이거든. 자 무엇을 상상하느냐? 자 뒤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왔습니다. 자 의문사 겸 주어고 happened죠. 이게 envision의 이게 목적어야. What happened next?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 이까지 주어잖아, 그렇지? to 부정사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이게 동사 is not hard 어렵지 않다. 1번은 이제 to 부정사하고 구가 주어가 된 경우 2번 being assertive죠. 요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거는 동명사가 동명사 구가 주어가 된 경우죠. 당연히 이것도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assertive 하면은 확신에 찬 이 말이죠. 확신에 찬 것이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does not have, don't have to죠.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뭐 할 필요가 없다? 의미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무엇을 being disagreeable 여기서 disagreeable 하면 무례한 이 뜻이고 혹은 뭐 동의하기 힘든 이런 말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확신에 찼다는 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어는 동명사구가 주어입니다. 자, to 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부정사구네, 부정사구. accumulate knowledge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당연히 단순과 is to enhance 강화시킨다. social application이죠. 사회적 적용을 갖다가 강화시킨다. 이건 적용이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자, 이것도 이제 to 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4번부터 쭉 보면. 자, how well we use this emotional empathy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how well이 의문사고 주어 동사, 즉, 간접 의문문이 주어가 된 경우죠. 자, how well, 얼마나 잘 우리가 사용하는지, 이 감정적인, 자, empathy 하면 공감이죠. 이 감정적 공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는 is largely 대개 학습된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요거는 간접 의문문이 주어고 당연히 단수 취급해서 동사는 is가 됐다 이 말이지. 자 다음은 뭐냐? 관계 대명사 이 말이죠. 관계 대명사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 대명사 what 줄도 단수 취급해서 is
a few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이 말이야. 측정할 수 있는 biological, 생물학적 변화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이다 이게 되는 거야. 다음 또 명사절이 주어가 돼서 자 weather부터 skills까지 해서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간접 의문문이죠. 그죠? if나 weather 주어 동사가 온다고 쌤이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지? 우리가 develop 발달시킨단다. effective 효율적인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달시킬지 아닐지는 depends on이다 말이야.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이 말이야. 자 앞에 간접 의문문이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3인 진단수입니다. 자 how는 관계부사로서 앞에 the way라는 선행사가 생략되죠. 우리가 배우는 communicate하는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방식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발달시킬지 아닐지는 뭐 발달시킬지의 여부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에 달려있다. 여기서 바로 뭡니까? 간접 의문 주어다 할 것이. 그죠? 다음 7번 더 보면 7번은 뭐냐면 명사가 오고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온 것. 그죠? 이게 주어란 말이야. creativity, 창의성이죠. I들이 possess 하면 소유하다, 가지다, 이 말이다. I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여기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서도 S 붙여 있단 말이야. these to be cultivated 해서 경작하다, 이 말이야. 경작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좀 키워질 필요가 있다, 이러자면 된다. 여기서 경우가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자, 8번 봅시다. painting and photograph. 그림과 사진이죠. 그 다음, 뭐가 왔는데?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명사 구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잖아. 그죠? 자, 여기서 여기가 이 과거 분사 구라고 학생들에 의해서 제출된 이란데, 학생들에 의해서 제출된 그림과 사진들은 will be exhibited. 뭔데? 전시하다 이 말이 여기서 will be PP니까 전시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9번은 주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the increase라는 주어가 오고 뒤에 in competition이라고 이렇게 전치사구가 온 경우입니다. 자, competition에서 이 경쟁이라는 의미죠. 경쟁에서의 정가는 red가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자 여기서 쌤이 오타가 나왔죠. 여기서 r을 집어야 된다. provider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람 이 말이거든. healthcare providers에서 의료 공급자가 recommend란 말은 뭐 추천하다 여기서는 권유하다 이러면 되겠죠. 더 많은 서비스를 권유하게끔 이끈다 이 말이야. 경쟁에서의 전가가 이게 주어란 말이야. 주어고 동사다 이 말입니다. 자 10번은 자 most people 이게 이제 주어인데 뒤에 뭐가 왔느냐 using US customary unit 해서 요 현재 분사구가 온 거죠. 자, 미국에, 자, customary에서 관습적인, 관례적인 유닛 단위를, 미국의 관습적인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 동사는 have registered죠. 저항해왔다, 이 말이야. 무엇을? 자, register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오거든. adopting에서 채택하는 것을 저항해 왔다 이 말이야. 무엇을? The metric system. 이래 이제 미터법이라고 하거든. 이제 1m, 2m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뭐 자기들은 뭐
뭐 야드로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마일로 하고 있는 거, 그럴 미터법을 갖다가 채택하는 것을 저항해 왔다. 자, 여기서는 using US customary unit이라는 현재 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13번은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이 11번에 보면, 자, be words, ing라고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는 게, 야, 문법적으로는 맞다. 이 말이야. 자, experiment죠. 여기서는 뭔데? experiment라고. 자, 이게 동사의 의미로 쓰이면 experiment, 명사 실험으로 쓰이면 experiment거든. 그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있으니까 experimenting,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 한번 시도하는 거, 이 말이야. 뭘 시도하는데? adventurous죠. 아주 대담한, 모험적인 오프닝, 시작. 뭐, 또, 여기서 뭐, 첫마디라고 해서 가던데, 아주 대담하게, 대담한 첫마디로, 뭐고, 시도하는 거, 가감하게 실험해 보는 것, 즉, 시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요런 형태의 이 가주어 진주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형태. 12번, 13번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지, 그지? 그죠? It, that, 가주어 진주어시오. 자, 대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거. 자, it has been assumed. 뭐뭐라고, 여기서 추정하라, 하다기 보다는 뭐뭐라고 생각해 왔다. 뭐, 여겨져 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더 좋습니다. 곤충이 must rely on. 의존하다. 이 말이에요. 의존해야만 한다고. 어디에? internal clock에서 체내식이라는 거거든. 자, 체내시계에 의존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다. 뭐, 추정해왔다. 이래도 뭐, 큰 상관없네. 추정해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has been assumed. 완료 수동형 형태죠. that 이하는, 뭐, that 이하라고 생각되어왔다. 추정되어왔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13번은, 당연히 가주어 진주. 두 부정사로 된 거. It is usually best. 보통 최고다. 뭐 하는 거? Approve. 인정하는 거. 성인하는 것이죠. 무엇을? 아이들의 play. 놀이를 인정하는 것이야. Without. 뭐 없이. Without 다음에 interfering 맞죠. 뭐 하는 거? 간섭하는 것 없이. 아이들 놀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고, 어찌 보면, 저, 주어예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that 구문 독해, 유닛 1의 1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죠. 자, much of the stress and tension. 우리가 보통 경험하고 있는, 자, 여기서 이게 주어가 되겠죠. 주어는, 이거 스트레스와 텐션, 긴장을 하나로 묶어갖고 이건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관계대명사들이 이렇게 나와있죠. Normally에서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은 동사 come에서 s부터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comes from 어디에서부터 나오는데 our mind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이죠. 콤마 찍고 삽입구로 including, 포함해서 이 말이야. it helps, 좀 안 아픈 건강, 그러니까 안 좋은 건강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은 주어, 주어니까 이게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삽입구로 들어갔고 그 다음 동사 이렇게. 자, bring about이란 말은 뭘 초래하게 하다, 생기게 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are brought about이라서 수동태로서 자 생긴다 이면 초래된다 이 말이야. 많은 문제
문제들은 아픈 건강을 포함해서 초래된다, 생겨난다 입니다. 혹은 뭔데? aggravated죠. 악화된다 이 말. 자, 여기서 아, pp, pp 말이야. 악화된다.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a brought about or a aggravated. 이렇게 돼야 된다. 알겠지? 뭐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와 텐션, 긴장에 의해서 유발되고 초래되고 악화된다. 이 스트레스와 긴장은 can be reduced죠. 여기서도 can be pp로서 수동의 형태를 치고 있지.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regular meditation.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이 meditation, 명상이 왔지. 규칙적인 명상에 의해서 감소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When the mind is at peace죠. 비동사 오고 at peace가 오면 뭔데? 좀 평화롭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평화로울 때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은 just disappear, 사라져.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others는 다른 문제들을 받고 있다. be dealt with죠. 이것도 수동태잖아. The easily 쉽게 dealt with 하면 처리되다 이 말이죠. 수동태다. 중요하다. 더 쉽게 처리될 수가 있다.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는 많은 문제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좀 쉽게 처리된다 이 말이야. 자, regular meditation 규칙적인 명상은 calms down이죠. 진정시킨다 이 말이야. 무엇을? The restlessness죠. 좀 차분하지 못함. 막 이렇게 정신없습니다. 차분하지 못함이란 명사거든. 이 못함을 좀 진정시킨다. 마음의 그런 차분하지 못함을. 그리고 decrease, 감소시킨다. 이 말이야. The number of, 뭐뭐의 수니까 distracting, 산만하게 하는 말이야. 이것도 지금 현재 분사가 와서 distracted가 오면 안 돼. distracting, ing, 산만하게 만드는 생각들의 수 이래서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주어였단 말이야. 3인칭 단수식. 그죠? 그래서 calm의 s부터 있죠. 그리고 and decrease의 s부터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런 규칙적인 명상은 마음의 차분하지 못함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산만하게 만드는 생각의 수를 감소시킨다 이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분사 구문용구죠. bringing 가져오면서 a sense of inner peace죠. 이건 뭐? 내면의 평온함이 하면 되겠죠. 내면의 평온함을 가져오면서 그리고 릴렉세이션에서 이건 긴장 완화거든. 긴장 완화를 가져오면서 자, as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The sense of inner peace죠. 내면의 이 평온함이 증가되면서 increase 되면서 the ability 능력이죠. 주어입니다. 뒤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수식하고 있는 거죠. concentrate 하면 집중하는 능력이야. 무엇을? mind를, 마음을 집중하는 능력은 동사 당연히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에 s가 붙어 있죠. 향상된다 이 말이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자, meditate는 그러니까 명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래야 되겠죠.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once every few days 며칠마다 한번 명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야.
regular, 규칙적인, daily, 일상적인 이런 매일매일의 practice, 실행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명상하는 것이 is required, 동사, 수동태죠. 뭔데? 요구된다, 필요된다. 뭘 위해서? for가 전치사지에 다음 당연히 여기서 동명사가 오게 된 것이. 어떤 결과, 효과를 attain하면 얻다, 획득하다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매일매일의 실행이 필요, 요구된다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장의 답은 당연히 1번이죠. 명상의 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2번의 명상의 정의도 아니고 3번의 스트레스와 긴장의 원인도 아니고 4번의 집중의 중요성도 아니고 5번의 뭔데? 자, 스트레스와 긴장의 신체에 대한 영향 이것도 아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지침 대상 문제입니다. A father had told his son 딱 끊어주고 자 주어 동사죠. 이 동사가 지금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에게 자 이게 that죠. that은 여기서 생략되어져 있는데 that 이하라고 말했다 이 말. 사형식이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자 뭐라고 말했느냐 he would send him to sleep in the attic 이래 되겠죠. 자 send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잠시만 보면 자 send는 사형식의 수여동사로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명식으로 쓰이면 자 send 동사 그대로 오고 이 직접 목적의 목적어가 오고 to가 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든 사명식으로서 똑같은 사형식과 목적어를 보냈다 to 누구누구에게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send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가 이거 하게 그죠? 하라고 보내다 이 말이에요. 목적어가 이거 하게끔 그러니까 그가 to sleep 잠을 자게끔 in the attic이라는 건 다락방이죠. 다락방에서 잠을 자게끔 보낼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이 말. With only bread and water 빵하고 물만 가지고 이 말이야. 자 만약에 그가 아들이겠죠 broke the rules of the home once more 한 번 더 집안의 규율을 어긴다면 이 말이죠. 자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가 왔죠. 그래서 이 부절에 이렇게 broke라는 과거 동사가 왔고 주절에 would 동사 원형이 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정법 과거만 여기다가 좀 적어주면 자,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콤마 찍고 주절에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 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 부절이 엄연히 나와 있지만 이제 뒤에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부절이 없고 주어라든지 뭐 전치사구라든지 다른 것들이 이 부절을 대용하고 주절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 왔다면 주로 이제 조동사 과거에는 우드가 많이 오거든요. 이럴 때 이거는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집안의 규율을 깬 건 아니고 만약에 깬다면 그를 다락방에 자게끔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disobeyed 거역하고 혹은 반항하겠죠.
또 한 번 거역한 거야. 그리고 was sent to John. 이거는 수동태인데, 자, 아까 봤던 요 위에서 보면 이 부분 있죠. send를 사명식으로 바꿨을 때 이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be sent to 해갖고 여기 뭐고 장소 이런 거. 그래서 어디 어디로 보내지다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보내어졌다 이 말이에요. The father could not eat anything.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아버지는 had the boy on his mind and his heart. 머리, 마음과 이 심장에 아이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 소년만 한마디로 뭔데? 아이 생각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와이프가 말합니다. I know, 내 안다. What you are thinking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로 된 간접어문.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안다. 그런데 you must not이죠. 금지 뭐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Bring 데려오면 안 된다. 그 소년을 from the attic 다락방으로부터 데려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이 말이죠. is은 그 소년을 다락방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이건 또 가정법 과거의 어순이야. 그러니까 이 주어가 가정법을 대신하는 거야. 즉 만약에 네가 그 애를 다락방에서 데리고 온다면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것은 야기시킨다. 그가 disobey하게끔. 그가 또다시 거역하게끔 야기시킬 것이다. 그래서 would caused가 된 거야. 그리고 그는 아들이겠죠. 그래서 1번도 아들, 3번도 아들, 답은 2번 아버지 말이지. 그 아들은 would have, 여기서 would have도 똑같이 가정법 과거의 의미. No respect for your word. 네 말에 존경을 가지지 않을 거다 이 말이야.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 이 말이야. 자, 여기서 to 플러스 전 관계대명사가 왔는데 여기서 선행사가 뭐냐면 선행사는 엄마가 말한 이 따옴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말에 이 말이야. To which니까 그녀의 남편은 reply 대답했다 이 말이죠. You are right. 네 말이 맞다. I will not break my word. 내 말을 깨지 않을 거다. 어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이야.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 이 말이야. 즉 내 말을 어기는 것 이 말이야. 내 말을 어기는 이것도 가정법을 대응해서 would make가 되는 거야. 이것도 가정법 과거. 만약에 내가 내 말을 어기게 된다면 이런 의미다 이 말이지. 그것은 만들어 내 아들이 lose 잃어버리게끔 사역 동사죠. 내 아들 뭐 그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릴 거란 말이야. For my word, 내 말에 대한 그의 존경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he is so lonely up there. 그는 저기서 혼자 너무 외로울 거다 이 말이야. He kissed his wife goodnight. Goodnight kiss를 했어. 그리고 entered the attic. 다락방으로 간 거야. 자, enter 다음에 into라는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 그냥 다락방으로 간 거야. 그리고 ate bread and water with the boy. 소년과 빵과 물을 먹었어. 그리고 자, kiss를 하고 다락방으로 가서 먹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잠자리 들 때 on the hard board 딱딱한 이건 뭐 hard는 뭐 어떤 그 바닥을 의미하겠죠. 딱딱한 바닥에 잠을 들 때 아버지의 팔은 was his pillow 그의 베개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아버지는 그 좀 아들을 그 다락방에 보내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아버지 말도 지켰고 그죠? 그래서 아들의 마음 아픈 그것도 잘 직접 가서 같이 이렇게 다락방에서 밤을 샜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은 어법 문제입니다. In the last few generations, 지난 몇 세대 동안, 자,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이죠. 대야는 명백해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진주어가 좀 깁니다. Greatest threat죠. 가장 큰 위협은 to human survival이죠. 인간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은 will not be natural ones. 자, not a verb입니다. A가 아니라 B 이 말이죠. Natural ones, 그러니까 이 one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threats, 그죠? 그러니까 부정대명사의 복수형이 맞죠? 자연적인, 자연의 위협이 아니라 originate죠. from에서 어디에서 나오다 이 말이야. inside ourselves,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 명백해졌다 이 말이야.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은 자연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말이에요. Not so long ago, 얼마 전 사람은 could do harm, 해를 끼치다 이 말이죠. 오로지 누구에게? 이 사람의 지 자신에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 누구? Those who에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래 되죠. Were close to him.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심지어 100년 전에, 1세기 전에 The range of mischief죠. 자, range는 범위고 mischief는 잘못된 어떤 행동, 행위, 그러니까 해악이라고 할게. 해악의 범위는 did not extend죠. 뭐고? 확장되다 이 말이죠. 확장되지 않았다고. much further. 훨씬 더 멀리 이 말이야. 자,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 그래서 much 말고도 뭐고 far, even, still, a lot 다 가능합니다. 훨씬 더 멀리 확장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around a person, 그 사람 주변에 뭐보다 further than 구문 이제 rifle 해서 소총이거든. 소총 shot 발사의 distance 거리 보다도 훨씬 더 멀리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기껏 그 범위라는 게 뭐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뭐 소총을 쏘면 거기서 맞을 거리에 있는 사람, 그 정도 사람들,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해악을 끼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만약에 a man was evil,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사악하다면 혹은 그가 lost his mind에서 제정신이 아니라면 scope죠. 범위. 그의 misdeed도 이거 잘못된 행동, 악행이라고 할게. 그 악행의 범위는 was severely severely 상당히 limited,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야. 왜? 뭐 해봤자 뭐 그 동네 그 내 지가 총으로 쏘아서 걸리는 그 범위 안에서만 지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까지 범위가 그렇게 뭐고 넓지는 확장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but이라는 역접이 나오면서 지난 50년 동안 끊어주고 이건 10년을 의미하는 decade니까 50년 동안 chances 이게 가능성이죠. 어떤 가능성이냐 이 말이야. 여기서 이 for가 뭐냐면 의미상 주어야. 이게 to 부정사죠.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이 chance를 수식한다고. 그러니까 for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a single person 한 사람이 do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주어라고. 그래서 주어가 복수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severe 심각한 widespread 널리 퍼진 damage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동사 당연히 답이 5번이죠. 주어 chances가 복수니까 have로 바뀌어야 된다. Have been rapidly 급격하게 increasing 증가하게 됐다. One insane 하면 제정신이 아닌 말이죠. 아닌 general 장군은 could start a war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 어떤 전쟁? 자,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이게 선행사로서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에서부터 있죠. 세상을 끝낼 그런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인제는 뭐 버튼 안 하면 뭐 미사일이 날아가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이제 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말이야. One lonely 외로운 radical 급진적인 이 말이거든. 급진적인 테러리스트가 야기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 멋지도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이죠. 훨씬 더 큰 destruction 파괴를 야기시킬 수 있단 말이야. 뭐보다 hold죠. hold는 무리야. 자, 징기스칸 무리들보다도 그 징기스칸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그 파괴보다도 훨씬 더 큰 파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내용으로 따지면 인간 어떤 해악에 대한 범위, 그 범위가 요 근래 50년 안에 동안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순서 문제입니다. 자, 또 horse latitude에서 latitude는 위도인데 말 위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하여튼 말 위도는 to high pressure belt죠. to high pressure 그러니까 고기압이죠. 두 개의 고기압 벨트 지대다 이 말이에요. characterized as pp죠. 뭐뭐를 특징으로 하는 이 말이죠. 뭘 특징으로 하는 고기압 지대냐면 low wind죠. 뭐 낮은 바람을 약 30도에 north and south of the equator. 자, equator 하면 적도죠. 적도의 북쪽 남쪽 30도 정도에서 낮은 바람을 특징으로 하는 두 개의 고기압 지대다. 뭐 하여튼 horse latitud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dreaded는 pp로서 원래 dreaded는 뭐, 뭐뭐를 두렵게 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가 두려워진 거야. 뭐에 의해서? early sailor 초기 선원들에 의해서 두려워짐을 당했다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뭔데? 선원들이 초기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된다. 알겠지? pp라는 거 잘 알아놓고 두려워하다 이 뜻이라는 거. 자, 이 지역은 이 horse latitude 한 이 지역은 have undependable이죠. undependable 하면 의지할 수 없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with period of calm이죠. calm, 안정된, 안정의 기간과 함께 의지할 수 없는 바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았다 이런 말이야. 이 지역은 자 안정의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기간을 얘기해. 그 기간이 있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보니까 의지할 수 없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A를 보면 여기서 the term이라고 나왔죠. term은 여기서 뭐 용어란 말도 있고 기간이란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 말이야. 그럼 이 앞에 그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어떤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또 also라는 말이 나와. be rooted in. 자, 어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뭐뭐에 근거하다. 이 말이야. complaint. 불평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누구의? sailor. 항해사의 불평에 근거한다. 어떤 항해사냐? 자,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were paid라고 수동태입니다.
급여를 지급받다 이 말이야. 지급받았다 이 말이거든. 자, in advance는 미리 앞서서 미리 뭐 급여를 지급받고 그리고 receive no overtime니까 그 overtime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지불을 받지 못한 항해사들이야. 뭐 했을 때 그 배가 slowly cross the area 그 지역을 천천히 지날 때 말이야. 원래는 뭐 한 뭐 30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바람이 안 부니까 건너지 않잖아. 그게 한 35일 됐다. 이러면 5일치는 못 받는 거지. 왜? 미리 받았기 때문에. During this time, 이 시간 동안, 이 시기 동안 그들은 were said to, 뭐뭐라고 말하여진다. 뭐라고? Working for a dead horse. 죽은 말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여졌다. 이 말. 저희 A를 읽고 A가 먼저 올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In the northern hemisphere 해서 북반구지. 북반구에서 터키 near 버뮤다. 버뮤다 근처에. Sailing ship에서 이게 범선이야. 범선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 배를 얘기한다. Carrying에서 앞에 있는 ship. 배를 수식하고 있죠. 운송하는, 말을 운송하는 범선이지. 어디에서 어디로, 스페인에서 New World로 말을 운송하는 이 범선은 주어. 동사 were, become죠. 이 동사 형태 잘 봐야 된다. become란 뭔데? 바람이 없어서 범선이, 범선을 멈추는, 요 수동태니까 멈춰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종종 멈춰진다 이 말이야. 범선이. 응? 그 가는 범선이 종종 멈춰진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when water supply. 그러니까 범선이 멈춰지다 보니까 물의 공급이 ran low제 좀 떨어진다고 좀 공급이 부족할 때 이러한 동물들 즉 이 말들이겠지. 말. 말들은 첫 번째였다 이 말. 뭐 to be rationed. 자, rationed는 첫 번째였어. 자, 이 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뭘 배급하다, 할당하다 이 말이거든. 지금 여기서는 수동 부정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할당되어진 한마디로 뭔데 제한적으로 공급받은 뭘 물을 제한적으로 할당받은 즉 공급받은 첫 번째였단 말이야. 어? 물이 부족하네? 일단 말들은 물 좀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이래야 되는 거야. 자, dying from thirst.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 동물들이 말이야. 뭐뭐로 죽어가는 말이겠지. 죽어가는 그 동물들은 were tossed죠. 수동태죠. 던져졌다 이 말이죠. overboard. 배 밖으로 던져졌다 이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conserve, 보존하기 위해서요. 인간을 위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탐험가와 항해사들은 report, 보고했지, 대비하라고. 그 바다는 were scattered 하면 이제 흩뿌리다, 뭐 뿌려져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bodies of horses, 그러니까 말의 시체들로 쫙 이렇게 앉으면 흩뿌려져 있다 이 말이야, 바다가. 이것은 maybe why the region이라는 선행사가 생략된 거죠. 바로 이유제. 그 지역이 불리어진 이유다 이 말이야. 뭐라고? horse latitude라고 말의 위도. 한마디로 뭐 아열대 무풍대라고 한단다. 이 원래 이 이름은. 그게 이게 horse latitude야. latitude로. 자, 로 불리어지는 이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맨 처음 뭐가 와야 되느냐? 그 범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상황이 여기서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고 물을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첫 번째가 그 말들이었으니까 그 죽어가는 말들이 던져져서 시체가 되어서 그래서 뭐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이유다라고까지 나왔잖아. 그런 다음에 also 이래서 그 용어라는 것은 또 이 항해사들의 불평에도 근거했다라고 이렇게 B, C,
A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